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사주팔자를 믿어야 하냐, 믿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은 각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간 사주를 연구하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사주팔자는 분명히 있다,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선명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평생 힘들게 살아냐? 그것은 아니다. 왜 아니냐? 사주팔자가 좋지 않아도 직업을 잘 선택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직업이다.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혹시 자신의 사주가 좋지 않구나 공부하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 많습니다. 자기 사주팔자를 보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건 괜찮은데 내 자식, 내 자녀, 주변 사람들 사주 풀어봤을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풀어봤을 때, 특히 사주가 좋지 않게 나올 때 완전 머리 공중에 뜹니다. 공황 상태입니다. 그럴 때 그 고통 이유 말할 수 없습니다. 답은 없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자 하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왔기 때문에 특히 직업에 대해서, 사주팔자와 직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연구하고 데이터를 내고 발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가 안 좋은 사람들, 흔한 말로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박을 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뭘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사주팔자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답은 저는 딱 하나입니다. 사주팔자가 안 좋은 것은 직업이다. 이걸 얘기해. 직업 선택을 잘하라. 이 직업 선택을 잘하는 것이 사주를 지배하는 것이다.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좋은 사주는 참 주변성도 좋고 뭘 심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주팔자가 아주 척박하고 좋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사주가 척박하다면 뭘 심어도, 사주는 우리가 밭으로 비유합니다. 뭘 심어도 거기에서 잘 자라지 않고 또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도 거기에 맞는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직업이라는 것이죠. 그 직업만 그곳에 척박한 땅에 들이대면은 또 그 땅이 양질의 땅, 옥토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주가 안 좋은 사람들은 직업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 한 6천 개, 만 5, 6천 개 직업이 있다고, 직업 종류가 미국 2만 1천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행을 가지고, 다섯 개 오행을 가지고 직업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에 내가 이 직업은 어떻습니까? 이 직업은 어떻습니까? 할 때는 만 5천 개를 다 들여대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하나를 풀어보자 합니다. 이분은 저하고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경청해도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사주가, 이런 사주가 직업을 선택을 잘해서 대박친 사례입니다. 1967년생입니다. 남자입니다. 자, 이 사주를 보자. 정미입니다. 정미. 정미. 67년생. 그 다음에 개축입니다. 개축. 개축. 그 다음에 병술. 병술, 기, 유, 이렇게 있어요. 기축. 사주가 정미, 개축, 병술, 기축. 사주를 조금만 보시는 분이라면,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야, 병술 백호대살이 있죠. 백호대살이 있죠. 개축 백호대살이 있죠. 병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 있는데, 얘는 너무 멀리 떨어지고 충비축을 때리고 있죠. 이 병화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새됐죠. 새는 거죠. 완전히 새됐죠. 병수 역에 뿔을 누르고 하는데 이 안으로 인묘되죠. 인묘되니까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거의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충비축을 때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주가 어느 곳에 가보면은
이 사람한테 거짓 사주 별로 좋지 않다, 아주 좋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굿을 100번 해도 안 된다. 아무리 부적 써도 안 된다. 비싼 부적을 써야 한다. 그래도 안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삐뚤빼뚤빼뚤 사주팔자가 별 볼 일 없는 이 사주 흐트러지는 것이 조금만 고쳐보니 이게 똑같은 사주인데도 고쳐서 쓰니까 바르더라는 거죠. 바르게 되더라는 거죠. 정리.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대충. 그 다음에 병술 이렇게 나오겠죠. 기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사주인데도 이렇게 그냥 지 멋대로 있다가 고쳐서 쓰니까, 사주 팔자를 고쳐 쓰니까 제대로 똑바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 그대로 가는데 고쳐서 제대로 정성으로써 글자를 쓰니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고치자, 직업 선택을, 이런 상황에서 직업 선택을 잘해서 나가니까 사주가 이렇게 똑바로지더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어떤 걸 직업을 선택했냐. 사주의 대운을 보면, 이 사람의 살아온 대운의 흐름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대운을 적어보겠지만, 이렇게 있는 분이 어느 시기에 이분이 건설 장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괜찮고.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가 처음으로 사람들 주변성이 따뜻한 사람들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분야에 신바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오히려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 그것을 중장비를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중장비 쪽을 돈을 벌어가지고 재수가 좋게 부동산을 투자한 것이, 땅과 땅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한 것이 이분이 대박을 친 것입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아니 중장비를 통해서 벌어든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사주를 보면 부동산에 관계된 것, 중장비에 관계된 것이 너무 선명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사주에서는 쉬우니까 이 부분을 핸드링을 해준 것입니다. 제가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해봐라. 손에 장비가 있다, 손에 기계가 있다, 쇳덩어리가 있다, 이 부분을 갖고 나가보라 했는데 이분이 그 부분을 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나간 것이죠. 그런데 재미가 있어서 하기 시작한 거고, 또 운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사주를 좀 어느 정도 깊게 공부하면 어떤 분야에 대한 거, 이런 분야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십중팔구 대답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런 사주는 찾아서 어떤 분야가 좋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 사주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충미축, 축술미가 있으니까, 흙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흙과의 관계에서 거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샀다 팠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거기서 히트를 친 것이죠. 그 다음에 중장비는 당연히 중장비 여기에 대한 글자가 이 안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흙 속에 있는 쇳덩어리니까 중장비죠. 선명하게 보인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운의 흐름을 보니까 남자는 있죠. 자, 임자가 나옵니다. 임자, 신해, 병술, 기유, 무신, 정미 이렇게 나옵니다. 병호. 자, 여기서는 탄탄대립니다. 앞부분은 정말 해자축으로 들어갔고요. 앞부분은 오, 정말 고생 심하게 했군요. 4, 14, 24, 34, 44, 54, 64. 자, 이분이 40대 후반부터 히트를 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57세입니다. 11년 가까이 이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생각지 않게 크게 벌어들인 거고,
중장비를 통해서 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삐뚤빼뚤 있는 팔자가 그대로 가면 삐뚤빼뚤 가는데 고쳐서 제대로 쓰니까 올바르게 형성되더라. 이것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은 직업으로 보는 것이에요. 직업을. 그래서 척박한 땅에도 이 척박한 땅에도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직업이 있다 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안 좋다. 안 좋은 것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주팔자에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업종, 가장 척박하지만 그 척박한 땅에 정말 맞는 땅을, 아니 그 맞는 것을 심게 된다면 그거하고는 궁합이 잘 맞으니까 거기서는 결국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다 이 아이라는 것이죠. 무작정 요즘 무작정 그냥 좋은 대학교 나와서 취업하고 또 그렇게 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좋은 학력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혹시 자녀들이 사주에서 조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구나 한다면 그 사주라면 바로 직업을 잘 선택을 해줘야 직업 잘 선택해줘서 그 아이가 그 방향으로 가서 최고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런 부분에서는 이 명략이 굉장히 좋은 깊은 학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저는 지금은 정미 대운입니다. 정미가 들어오면서 데이트죠. 저는 데이트. 정계 상충을 때리죠. 충미 충을 때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데이트죠. 데이트. 여기서 돈이 우수수수수수 돈이 벌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내년 갑진년 을사, 을사년 병원년 정미년 막 뚫어줘 돈이요. 이 글자에서 돈이 막 뚫어는 것이죠. 얘는 막 먹기만 하죠. 막 소화시키고 먹고 소화시키죠. 먹고 뚫어는 거. 병호대원에서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주가 자기 업종에 잘 맞고 또 운까지 이렇게 들어오니까 크게 히트를 치더라. 그런데 이분이 이런 직업을 저는 선택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발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분야하고 맞고 그런 업종과 맞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고 크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자, 사주가 여러분들 혹시 사주가 여러 가지로 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 직업이구나. 어떤 분야를 이 사주에 들이대서 그 사주에 들이대서 최고로 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하죠. 30년간 제가 상담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사주가 안 좋으면 반드시 그 사주에 맞는 직업이다. 다른 것 아니다. 직업이다. 직업. 직업만 잘 선택해주라. 업종만 잘 가게 해주라. 그러면 결국 그 분야가 재밌으니까. 사주에 팔자 있는 분야에 자기 분야를 가면 재밌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세배 네배 열심히 하죠. 힘들어도 재밌죠. 그러니까 히트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그런 분야를 대답해 주는 것이 좋고 또 그런 부분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사주를 입문했을 때 아이들을 풀어봤을 때 한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하, 이 아이는 이런 쪽, 이런 아이 쪽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에게 감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성에 맞게 자기 분야를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다. 사주팔자 타령하지 말고 아, 힘들다면 내가 업종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진짜 업종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